네, 한 주간의 문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얘긴데요. 이제 문화체육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이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문화체육계로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아까 최순실 씨 쪽에서 이제는 문화체육계까지 영향을 미쳤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문화체육계가 이분들의 본 영역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게이트라고 하면 정치권에 일단 파문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경제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이런 정도인데 이번 사건은 매우 특이하게도 문화체육계에 엄청난 지금 파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최순실 씨의 측근이라고 하는 측근의 측근이죠. 최순실 씨는 대통령의 측근이고 그 측근의 또 다른 측근인 이 차은택 씨라든가 고영태 씨라든가 그다음에 또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장시호 씨라고 그 최순실 씨의 조카인 인물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의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지금 매체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는 인물은 차은택 씨인데 차은택 씨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차은택 씨가 융복합 뮤지컬이라고 하면서 작품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거기 가서 관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르재단이라는 그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한테 돈을 걷어들였는데 거기에 차은택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든지 네. 또 놀라운 의혹이 어느 중견 광고 회사를 차은택 씨 측에서 강탈하려고 회사를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네. 심지어는 문화체육부 자체 정부 부처를 이쪽 라인에서 장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화융성 이런 식의 타이틀을 단 정부 예산을 좌지우지한 거 아니냐 내지는 심지어 문화체육부 장관 인사에까지 이쪽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놀라운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경질이 됐었는데 그것도 요 최순실 씨 쪽에서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자른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심지어 지금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동계스포츠 쪽에 뭔가 손을 뻗어서 동계스포츠를 좌지우지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을 자기들을 위한 이권사업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시책사업을 정말 뭐 사익으로 휘두른 그런 셈인데 차은택 씨는 이른바 문학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리는 인물이죠. 네. 이렇게 문화체육계까지 그 손길이 뻗쳐진 이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자기가 아는 쪽으로 뻗어나가게 마련인데 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차은택 씨라든가 고영태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래 직업이 차은택 씨는 과거 예 뭐 벌써 1년이라든가 이효리 씨 6억월이라든가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었고 네. 그다음에 2% 부족할 때 이런 CF를 만들었던 CF 감독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로 뻗어나간 것이 문화 쪽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고영태 씨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다 보니까 역시 또 체육 쪽에 관심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중학교 때는 예중 다녔고 나중에는 승마했고 이러다 보니까 예술 쪽, 체육 쪽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뭐 골치 아픈 거 싫어하는 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연예계랑 체육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준의 일상적인 수준의 관심사를 가진 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이 농락을 당한 것이 아니냐 예.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참담한 신경을 갖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학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죠? 지금 문학의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예. 왜냐하면 나라에서 문화융성한다더니 결국 이게 이런 식의 특정 라인의 어떤 이권을 위한 그런 것이었단 말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농락당했단 말인가 이런 식의 심경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연예인들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차은택 라인, 뭐 고영태 라인 이러면서 연예계 반발이 굉장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예. 그래서 신성우 씨가 본인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시국에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라고 연예인이 자기 결혼 소식 전하면서 시국을 언급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이 벌어진 거죠. 조진웅 씨는 시상식 나와서 상 받으면서도 소감으로 시국 이야기하고 예. 가수 이승환 씨. 이승환 씨는 자기 건물에 박근혜는 뭐 하야하라 이런 식의 현수막을 내건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최순실 씨 쪽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오방색 이런 걸 자꾸 썼다. 오방랑. 우주의 기운 막 이런 걸 썼다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연예 프로그램에서 무한도전에서 오방색 풍선 나왔고 우주의 기운 자막 나왔고 옥중화에서 무당이 나와가지고 오방랑 주면서 천재의 기운이 도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육아 예능인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도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런 식의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방송계가 격하게 반발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연예계를 비롯해서 온 국민의 공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융성이라는 것은 모든 게 투명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해야 문화융성이 되는 건데 예. 비선실세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장막 속에서 수직적인 어떤 위계관계 속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 꽂는 식으로 권력을 농단하는 이거는 문화융성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건데 문화융성을 내걸고 문화농락한 것이 아니냐. 이거 정말 문제고 심지어 회사를 강탈하려고 한 의혹까지 있다. 이거는 1980년대, 70년대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말이 나오느냐. 정말 국민들이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놀라운 것은 국가의 정말 상징적인 시책사업인 올림픽까지도 어떻게 손을 댈 생각을 하고 그걸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서 이권을 뽑아먹으려고 했다는 말이냐. 그러한 의혹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뭐 대학 교수 뭐 경제계 할 것 없이 충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지금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서 내가 사회 시간 교수 선생님한테 배웠던 국가 운영의 원리하고 지금 현실에서 벌어진 거하고 너무나 지금 동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네. 정말 염려가 됩니다. 네, 이번 사태 뭐 쭉 지켜보면 뭐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 같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네. 분야를 망라하고 전 국민을 우롱하고 농단한 이 사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그런 날 빨리 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